최고의 전문 연주자를 만나면 그 사람 자체가 악기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정경화 씨 있죠? 그 네,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그 유튜브에서 네. 영상을 한번 봤는데 네. 옛날 영상이에요. 영어로 막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러면서 막 연주를 하시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새 소리부터 시작해서 사람 소리부터 뭐 거기 악기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마무시하게 연주를 하는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제 장르는 다르잖아요. 어떤 이제 포지션 자체가 저희는 그죠. 이제 실용음악이니까 클래식을 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악기로 보여요. 악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저희 EP 녹음하는데 이한진 씨가 오셨어요. 네. 이한진 씨가 오셔가지고 이 녹음을 딱 하시는데 이 트럼본을 웃는 소리랑 뭐다 내시더라고요. 코끼리 소리도 그렇군요. 내고 토바이 소리도 내고 백고동 소리 뭐다 내더라고요. 그걸로. 그리고 솔로를 딱 치시는데 리듬 딱 타시면서 이건 뭐 잘라서 쓰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자를 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대로 네, 완결된 악기가 음악이다. 아, 네,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보면서 연습을 얼만큼 하면 저 정도의 연주자가 될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봤을 때그 사람 자체가 악기로 보이는 게 정말 대단한 것 네, 저도 예전에 토미 이마뉴엘 연주 그러셨다고요? 처음 봤을 아, 때, 그렇죠. 성민 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연주 처음 봤을 때 진짜 정말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기타까지 토미 이마뉴엘의 신체 부위 같은 느낌 그죠? 있잖아요. 맞아요. 태어날 때 저걸 달고 나왔나 싶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 그 뭔가 좀 어마무시하죠. 완벽하게 악기와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그 사람 그 자체인 것 같은 그 편안함과 하나됨 그런 것들이 참 멋져 보이는데 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극소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참 어쨌든 뭐 그냥 단순히 잘 친다, 초절 기교가 있다, 테크닉이 정말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도 물론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음악과 하나 된다라는 그 느낌이 주는 그 임팩트가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크닉 연습을 하실 때도 뭔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은 조금 더 음악적으로 조금 더 기분 좋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괴로운 연습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미 늦은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늦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네, 마음 고쳐먹으라니. 음악과 하나 되는 악기 그 자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단한 연주자들에 대한 인트로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여기 또 하나의 폭주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기타를 잘 만드는 브랜드이고, 그리고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워낙에 평소에 이제 하지 않던 그 정도의 사이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은, 왠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과하다, 무리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어색한 거죠. 어색한 거. 그렇죠. 자, 2018 리미티드 에디션 마스터 그레이드 올코어, LR-VEX 앤썸 장착, 콜트의 어쿠스틱 기타, OMLEKA 모델 490만원에 할인 적용돼서 399만원. 적혀있죠. 네, 콜트입니다. 콜트에서 할인받아서 살수 있는 가격이 400만원. 그렇죠. 399만 원. 네, 399만원.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여기까지 들으면 위화감이 확 오죠? 그렇죠. 콜트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을 399만원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저희처럼 그러니까 뭔가 어색함을 지우기 위해서 일단 잠시 여기에서 조금 눈을 떠나신 떼시고, 네, 기타 자체를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이야기가 남쇼에 나갔던 네. 악기죠. 그래서 콜트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능력이 없어갖고 그 기타를 안 만드는 게 아니야. 그돈 주면 그렇죠. 우리 만들 수 있어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위 같은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저희 야마하에서도 야마하가 100만 원대 중가 대역을 꽉 쥐고 있는 브랜드인데 누가 야마하에서 500만 원 주고 600만 원 600만 원, 맞아요. 주고 그 돈을 주고 이거를 사겠느냐, LL56 이런 걸 사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으로서 그 브랜드에 어떻게 보면 역량을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야라고 그냥 뭔가 뽐내기. 네, 뽐내고 시위하는 그런 용도의 기타들인데 뭐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온 기타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많이 갔어요. 네. 원래가 오. 49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콜트의 490은 야마하 1000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죠. 예. 야마하의 1000. 예, 야마하 1000 콜트 500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저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가성비로 승부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도대체 399만원 할인받아서 이 가격에서 가성비를 느끼려면 도대체 사운드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가. 맞아요. 타 브랜드의 무슨 공방에서만 한 2000만원짜리 정도 기타 소리 나야 우리가 이해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워낙에 평소에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120cm 전장에 97mm 두께, 77mm 디플레 뒷뜰을 가지고 있고 쉐입이 OM 오케스트라 바디죠. 그리고 LE가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KA 이제 코아 이렇게 모델명이 간단해요. 옴레카. 옴레카 모델입니다. 이게 솔리드 하와이안 코아 마스터 그레이드로 바디가 이렇게 최고의 최고 네, 상판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뭐 타 브랜드에서도 정말 코어 가지고 난다긴다 하게 만드는 브랜드들에서도 뭐 최상위나 돼야 볼 수 있는 그 정도 결의 진짜 최상급 코어입니다. 진짜 결 좋아요. 네, 제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코어를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개 마호가니 레인포스트 넥이고요. 지판은 에보니에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머신헤드 고도의 510Z 골드 머신헤드 21대 1 기어비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가장 최상급의 네, 라인들에 사용되는 이거 뭐 저희 그 뭐 테일러의 최상급 네. 89 시리즈에 사용되는 그런 머신헤드 장착되어 있고요. 너트너비 45mm로 핑거 스타일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 643mm, 에럴백스 앤섬 피거, 브릿지와 브릿지 핀 역시 에보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니틀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그리고 하드 케이스 있고요. 암레스트에 저거 컷 들어가 있어서 네, 굉장히 편하게 팔 얹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코어가 하이엔드급에서 비싸요. 네, 맞아요. 찾아놨는데 익조틱 킹코어 같은 모델 브리드러브에서 저번에 나왔던 건데 1000만원입니다. 네, 1000만원. 1040만원에 46% 세일한 가격이 572만원이었던 거죠. 이 킹코어, 이것도 보면 탑 바디 다 코어 이렇게 코어. 해가지고 맞아요. 딱 저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같은 급의 그런 목재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코어를 사용한 뭐 모델들이 뭐 워낙 많은데 그때 2018 그 V클래스 브래싱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도 바디 하와이안 코어 사용한 그 테일러 모델 있죠? K14C 네, 맞아요. 이게 698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어가 요새 비싸게 만들면 완전 비싸요. 하이엔드로 제대로 나오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콜트에서 PR-LE-MY 모델 했을 때도 콜트에서 280만원을 할인해서 225만원이야? 이러고 한 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가 에드론 닥스프루스였죠. 탑 에드론 닥스프루스에 머털우드 마스터 그레이드 들어가 있었던 거였는데 머털우드보다 마스터 그레이드를 썼을 때 코어가 훨씬 비싸다는 걸 이번에 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브리드러브에서도 머털우드급은 대충 한 500만원, 600만원급 거기서 이제 코어가 들어가면 네, 이제 1000만원 1000 막 이렇게 하고 킹과 1000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타의 전반적인 어떤 퀄리티와 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좀 장시간 알아봤는데 네. 그럴만하죠. 네, 그럴만하죠. 네,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오, 0.2 비슷한데 2.21, 2.124 올려볼게요. 33이네. 33 엄청 무겁네요. 많이 무겁네요. 네, 일단 명엄 씨 첫 판 가져가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역전승했던 거 기억하시죠? 잘못 들었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네. 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운드 하나 들읍시다. 네. 네, 현실 부정을 하고 시끄럽습니다. 명심 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결이 곱게 바삭하지. 요거 왜 어떤 기타든 기타에서 컨덴서를 좀 거치면 소리가 조금 이뻐지잖아요. 뭐 이게 그 자체를 딱 받아들이니까. 네네네. 근데 요 생소리 자체가 약간 컨덴서 받는 느낌 안 가세요? 맞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왜냐면 베이스가 벙벙거리지도 않고 결도 좋고 배음도 좋고 아 소리 바스락바스락 정말 예쁘네. 뭔가 막 이렇게 군침 도는 소리야. 아 소리 좋네. 진짜 좋아요.
저는 막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정말 그 식용유 선전 예전에 할 때 정말 깨끗한 기름에다가 아. 튀김 딱 먹었을 때 촤악 이렇게 나오는 그 소리 있죠. 기포 막 올라오는 그런 배고픈가 봐요. 그런가? 아, 바로 또 그건가? 음식에 아 근데 그 상상되는 거 맞아요. 네. 그 소리와 그쵸. 그 대음과 그런 네. 어떤 이미지와 그런 기포의 그런 와. 막 이런 보글보글 거리는 그런 오 사운드 정말 오 대단해. 근데 좋아야 돼요. 아 그럼요 좋아야죠. 이거 지금 진짜 귀가 확 열릴 정도로 좋아야 돼요. 콜트에서 작정하고 네. 만든 거라서 그쵸. 좋아야 됩니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없어가지고 그죠? 네. 그 알맹이는 다 살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잘 튀긴 튀김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는데 좀 더 매력적인 거는 아무래도 스트로크 톤이 좀 더 매력적인가? 네, 제 생각도 그래요. 네. 핑거 아니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앤썸인데요? 좋겠죠. 네, 지금 뭐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립이죠? 네, 다 중립이야. 와. 와,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스트로크 소리 진짜 대박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냥 전 브랜드의 모든 기타를 통틀어서 진짜 탑5 안에 들만한 스트로크 사운드예요. 소리 진짜 좋네요. 네. 제가 지금 느린 곡을 쳤는데 빠른 곡을 좀 쳐볼까요? 와 대박입니다 스트로크. 우와 우와 소리 봐. 진짜 대박이네요 소리. 와 해상도 봐. 진짜 밸런스가 완벽한데요 거의. 아니 중립에서 뭐 노브를 만져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냥 완벽해요 지금 그, 사운드가. 근데 진짜 콘덴서로 받은 느낌이에요. 응. 오 진짜 대박이네요 사운드. 소리 진짜 좋네. 아니 물론 그래야 하긴 하는데 그래야죠. 그래 그래야 그쵸. 합니다. 그렇죠. 다른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들을 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가격을 썼으면. 그렇죠, 그대로. 맞아요. 오이 대박입니다. 어 알페지오 한번 네. 들어볼게요. 어때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날쿠스틱 톤보다 앰프 톤이 더 좋아요. 알페지오가. 저도 그래요. 네. 이랑 상성도 너무 좋네요. 와, 와 진짜 이거 좋다. 한번 각오해라 한번 이러고 만들었네요. 진짜 죽어보라. 죽어보라 만든 진짜 거의 뭐 회사문 닫을 생각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 잘 만들었다. 야 이거 엄청납니다. 어 진짜 충격적인 사운드였어요. 잘 만드네. 아까 정말 그 앰프톤 그거 스트로크 스트로크 딱 들을 때 와 이렇게까지 정말 뭐 노브 하나를 건들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완벽한 밸런스와 해상도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러니까요. 대박이네요 사운드. 좋네. 아 지금까지 저희가 좋다는 기타들 정말 많이 쳐봤지만. 이 정도면 사실 이거 빼고 보면은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운드예요. 소리 진짜 좋네요. 네. 야, 물론 그래야 해요. 네. 어, 소리 좋네. 예. 네.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쓴 맞아요, 맞아요. 돈 이만큼 썼으면 이거 이거만큼 하고 더 했어도 돼요. 맞아요. 네, 충분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피터 핑거의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러브송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사운드 밸런스 기가 좋네요. 막힙니다. 네, 아주 좋아요. 정말 할 말을 있게 만드는 퀄리티. 네. 근데 이게 뭔가 이 태생적인 이 한계와 우리가 그때 야마 했을 때도 아니, 소리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이걸 증명하는 거 말고 과연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게 그렇죠. 뭐 무슨 모터쇼에 컨셉카 나온 다음에 그거를 뭐 실용화를 시키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우리가 이만큼 지금 기술이 왔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걱정을 했었잖아요. 전투력 측정. 네. 그 걱정이 야마하 때보다 더 크게 옵니다. 네. 약간 ATT의 느낌이 있어요. ATT? 전투력 측정. 아. 네. 그렇습니다. 작정하고 만들었네.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 표 이거 굉장히 많이 갈렸는데요, 의견이. 피닉스 어쿠스틱 기타 듀크 CE 모델이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한 줄평 읽어드릴 테니까 닉네임 없이 그냥 한 줄평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꼽으세요. 네. 이게 너무 달라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싫은 분도 있고 1번 그냥저냥 괜찮은 동네 식당, 2번 하굣길에 친구들과 먹는 길거리 떡볶이, 3번 악플 달기도 지겹다, 4번 콜트부터 잡고 와라, 5번 콜트 긴장 타라. 장난 아니다. 완전 상반되네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이거 너무 상반되는 의견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악플 달기도 지겹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여기에 저희가 동의한다기보다 이 와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표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악플러브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떡볶이도 기억에 남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뭔가 듀크가 그렇게 갈릴만한 어떤 사운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닉스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집밥 시리즈로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불호에 있어서 네. 가성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를 수 밖에 근데 되게 없어요. 재밌는 게 어떤 기타가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레인지가 넓게 의견이 확 벌어진 분분한 것도 적은... 정말 없거든요. 별로. 거의 없는데. 네.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의견이 통합이 안 될 바에야 악플러니 드리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영웅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뭐랄까 콜트의 기술력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증명하는 어떤 한 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가 없어라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브랜드의 어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잖아요. 네. 콜트 하면 딱 정해져 있는 네. 그 겉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맞아요. 네. 왜 그런 거 있죠? 그걸 딱 쓰고 나면은 기를 딱 개방하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그 세계관에서 최강이 돼. 근데 쓰면 죽는 세계. 저는 그렇게 쓰고 나면 죽는 세계관 최강의 필살기 하겠습니다. 그의 나루토에서 왜 그 가이 선생 팔문 개방하고 이러면은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세계관의 최강의 피지컬을 갖고 쓰면 죽는 거 막 이런 거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 약간 그 한계가 아쉬워요. 저는 약간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응원하는 게 뭐냐면 콜트가 그 밑에 가성비에 가성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네네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그 다른 타 회사에서 만드는 퀄리티를 조금 더 내려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브리드롭이라던가 아니면 테일러라던가 그쪽에서 만드는 천만 원짜리도 500만 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가성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조금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5, 8.0. 네. 이게 우리가 399만 원이라는 가격을 받아들고 콜트에다 준 점수로는 진짜 미친 듯이 고득점인 거예요. 8.5는 미쳤죠, 네, 사실. 진짜 엄청난 사실. 점수예요. 이게 지금 거의 뭐 문전박대 당하고. 그렇죠. 네. 콜트 이거 소리 안 들어봤다면. 네. 일단 딱 보고. 뭐라는 거야? 제정신이야? 뭐, 막 이랬을 뭐? 수도 있을 네. 건데 정말 퀄리티와 소리만으로 설득을 시킨 거예요. 이 정도. 아 스트로크에서 저 조금 반했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제약이 이렇게 있는 기타네. 그러니까. 네, 아유, 아이튼 오늘 콜트의 옴레카. 네, 옴레카. 옴레카. 진짜 충격적인 기타, 옴레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814C 가운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다음 시간 테일러 2018 814C V클래스 브라이싱이 적용된 테일러의 최상위 모델 814C와 지금 한 콜트의 옴레카랑 가격이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래봐야 콜트의 가격인 아주 저렴한 저가의 천병, 네, 저가 시장의 천병 테일러의 2018 814, 아, 이 가성비 엄청나죠. 아. 네, 다음 시간에 V 클래스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